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하십니까? 참 대답이 어려우시죠? 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죠. 그런데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뇌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우리 뇌의 무게는 약 1.4kg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약 28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초소형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네. 신경세포 하나가 수십만 개의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0.02초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많은 컴퓨터 공학자들이 뇌를 만약에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컴퓨터 크기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요, 큰 빌딩 두 개만 해진다는 겁니다. 엄청나시죠? 네. 이 엄청난 뇌를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잘 잊어버리고, 공부할 때는 엄청난 뇌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뇌를 갖고 있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사람이 쓰레기 좀 갖다 내려놔라, 출근할 때. 그러면요, 오케이 하고 나서 나가다가 잊어버립니다. 내내는 왜 이럴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 뇌에는요, 필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뇌과학자들이 옛날에 매직 넘버 세븐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 우리 뇌는요, 1초에 약 2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200만 비트. 얼마나 될까요? 제가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요, 영어 단어로 한 5만 단어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용량이죠. 그 많은 용량이 1초 동안에 우리 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오기만 한다는 거예요. 인식은요, 겨우 134비트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0만 비트라고 하는 엄청난 용량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정보가 인식하는 것은 겨우 134비트. 이 정도가 바로 얼마 정도냐면 숫자 7개 정도를 헤아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1초 동안에. 굉장히 적은 용량이죠. 예. 그러면 도대체 왜이 많은 용량이 들어와서 왜 요거밖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뇌에는 필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터링. 예. 많은 것들을, 정보를 필터링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든가, 튕겨나가든가, 삭제하든가, 또는 무의식으로 집어넣든가, 아무튼 인식하는 것은 겨우 아주 아주 적은 용량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뇌 속에 있는 필터링 시스템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몇십 명이 같이 회식을 하는 장소에서 동시에 저쪽 테이블에서 웅성웅성 떠들고 이쪽 테이블에서 웅성웅성 떠들고, 무슨 얘기인지 잘안 들리겠죠? 근데 안 들리다가도요, 이상하게 저쪽 테이블에서 누가 내 이름을 얘기하면 바로 귀로 들어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은 필터링 되지 않고 바로 인식이 되죠. 자기의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자기한테 익숙한 것,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필터링 시스템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200만 비트라고 하는 그러한 나한테 들어온 정보를 비유적으로 내가 처한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필터링을 가지고요, 그 환경이 나한테 처해졌을 때 나만의 필터링 시스템 습관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뭘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134비트가. 그래서요, 필터링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너무 많이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떠올리면서, 지금도 또 너무 힘들구나.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던 일 때문에 지금도 또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필터링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야, 내가 옛날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 그래도 그때 지나서 잘 해냈잖아. 그래, 지금도 조금만 잘 이겨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의 차이냐?
필터링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과연 나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가만히 따져보면요. 200만 미트. 나한테 처한 그 상황이 아니라 거기서 나만의 필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134비트만을 받아서 만들어진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물론 바꿔야 되겠죠. 200만 비트를. 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뭘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나만의 필터링 시스템을 빨리 바꿔서 나의 감정을 덜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필터링 시스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다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필터링 시스템을 잘 들여다보시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나의 필터링 시스템을 빨리 바꿔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그래야지 내가 덜 힘들고 내가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더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필터링 시스템 지금부터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